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삼성오신이라는 명언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즉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 지금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자기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 가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살기 쉽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청춘이어서 안 늙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 건강할 때는 자신이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될 것 같은 착각과 교만,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살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오신이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만난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오늘 삶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늘 반성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그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하며 학습을 게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잘해의 지혜이며 해답입니다. 있을 때 잘해는 잘나갈 때일수록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택시는 놓치면 버스라도 오지만 사람을 놓치면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떠나버리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있을 때 잘해 응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지인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정말 감명을 받고 좋아서 제가 읽고 또 읽고 몇 번 했습니다. 아,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지인들에게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말로 아프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상대방이 아픈 말을 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 안에 가시가 많이 돋친 사람들이에요. 꼭 단점을 꼬집으면서 상대방의 기분 나쁜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면 속이 편할까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 질투, 미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줄 때도
따로 정말 사랑으로 충고해 주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바른 말을 한답시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우정이 금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있을 때 잘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웃는 걸 싫어하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웃으면 자주 이렇게 웃고 웃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웃긴 일이 있을 때만 웃으려면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 못 웃죠. 웃긴 일이 없을 때도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자주 이렇게 웃는 연습,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의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웃음 연습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기 자신을, 나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나는 부정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잘 웃고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이렇게 있을 때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갖고 샀다면 점점 한 계단 한 계단씩 다 올라가면서 완전히 있을 때 잘해, 긍정 속에서 행복한 우정,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웃으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한번 웃어봐요. 이렇게만 해도 엔도르핀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막 춤을 추고 백혈구 세포가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그 건강 호르몬, 건강 호르몬, 막 엔도르핀,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막 백혈구 세포가 춤을 추면서 NK세포라는 T세포를 자극을 해줘요. 그러면 막 그 NK세포가 면역세포인데요, 그게 막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면 걔네들은 뭐하냐면요, 그 암세포, 독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팍 쏘면은 그 암세포나 독소들이 전부 다 소멸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팍 박수 치면서 한 번씩, 매일같이 한 세 번 이상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웃으니까 행복 호르몬이 막 엔도르핀,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행복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웃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살면 긍정의 말이 입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아픈 말도 안 하고 상처가 되는 말도 안 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웃고 사시고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여러분 건강복, 재물복 듬뿍 받습니다. 날마다 정말 웃음꽃이 피는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꽃이 피는 날은 내가 일부러 웃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을 때만 웃지 말고 일부러 웃으면서 오하하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웃고 사세요. 아시겠죠, 시청자님? 네, 김정옥과 함께 하시면 행복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시고 김정옥 사진 유튜브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 들어가면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건강, 음식, 면역력 음식까지 면역력 운동, 웃음치료 운동, 암세포 죽이는 운동, 목 디스크 운동 다 나와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사랑해요. 안녕.